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세요, 이거? 네, 맞습니다.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미국 증시는 4거래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인 반면에 그래도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와 그저께는 전략 후강장을 보이면서 반등세를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좀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에는 대형 장세가 빠지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결국 힘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고 그와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와 함께 좀 밀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새롭게 나온 악재는 없습니다.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졌고 그것이 달러 강세화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원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좀 버텨왔던 외국인들 수급들도 오늘은 좀 던져내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거래소와 현선물 합쳐서 거의 1,500억 수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. 오늘은 옵션 시장에서도 풋매수, 콜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하방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돌아섰다라면 좀 나은 모습이었겠습니다만 이 점을 좀 못 버티고 돌아섰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, 7월 달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8월 달에 고점 형성된 자리에서 중심 가격인 코스피 지수는 2410포인트, 코스닥 지수는 780포인트의 테스트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난번에는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. 이번에는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나줄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결국엔 내일 있을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좀 행방이 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좀 관망세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지수의 흐름들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부각을 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지금 양 시장에 모두 2.1% 넘게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럼 이런 시장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, 지수를 보고 우리가 거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. 어떤 섹터, 어떤 업종을 좀 살펴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을 대응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. 하지만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다라면 좀 되돌리는 자리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안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는요.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최근 일본에서도 PCR 검사가 면제되고 우리나라 입국자에 대해서도 PCR 검사 면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최근 리오프닝 관련 네,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면세점과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요, 오히려 달러 원화 약세의 기조가 훨씬 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섹터들에서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특히나 호텔 신라도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음 분기에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파라다이스도 카지노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관심 섹터로서 오늘 접근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추석 출장 일,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와 관련해서 삼성 M&A 관련된 기대감으로 가온칩스와 유일 로보틱스가 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에서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이번 시장 조정을 이용한 좀 매집 자리로 좀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삼성 M&A와 관련된 섹터 또 면세점 포함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